네, 안녕하세요. 칸디다 자가치료 4년차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칸디다 과잉증을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이유, 칸디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칸디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셨었거나 아니면 알고 계셨지만 조금 고통받고 있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칸디다 과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성피로라든지 브레인포그라든지 각종 피부질환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질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나도 칸디다 과잉증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칸디다 과잉증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이 생기셨다면 칸디다를 치료하시는데 시작이 반이다. 이미 절반은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칸디다 과잉증을 우리 주변 환경에서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칸디다 과잉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칸디다 과잉증을 자가진단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칸디다 과잉증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칸디다 과잉증을 치료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그리고 가장 주요한 칸디다 과잉증의 원인으로는 바로 항생제 장기 복용이 있습니다. 자, 항생제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항생제는 좋은 녀석입니다. 과거 우리가 다양한 박테리아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을 시기에 우리는 항생제를 개발을 함으로써 그러한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항생제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 항생제의 특성상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유익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항생제는 한 특정한 박테리아만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고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유익균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량 항생제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항생제를 소량만 먹는다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항생제에 과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감기로도 이제 병원을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이런 거에도 섞여 들어있는 게 바로 항생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항생제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됐을 때 이 유해균이 과다하게 번성을 하면서 바로 칸디다 과잉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나 과거 그 제가 해외에 잠깐 있을 때 항생제를 과다 복용, 즉 거의 한 30일 넘게 복용을 했을 때부터 제 몸속에 밸런스나 면역력이 매우 저하됐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몸속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생제 과다 복용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칸디다 과잉증의 원인으로는 바로 고탄수화물 식사가 있습니다. 고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통 설탕이나 액상과당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피자나 햄버거 등에 들어있는 그런 밀가루의 과다 섭취 다양한 과일들이나 과일 주스를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종은 본인의 번식과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탄수화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칸디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정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등을 많이 드신다면 그만큼 칸디다를 더 많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칸디다 과잉증이 매우 심해졌을 때는, 특히나 또 면역력도 떨어졌을 때는 밀가루나 설탕을 조금만 먹어도 온 몸이 가려웠었거든요. 그만큼 칸디다 과잉증의 주요 원인이 고탄수화물 식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코르티졸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당을 올리는 이 코르티졸의 역할 때문에 우리 몸속의 포도당, 한마디로 혈액에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수화물을 주 먹이로 삼는 칸디다들이 그러한 포도당을 먹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의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당장 생존을 해야 하다 보니 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소화기관의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유해균이 더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을 거예요. 가스가 많이 차거나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칸디다 과잉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첨가제나 그런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수돗물의 염소를 통해서 수돗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병균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보존제를 써서 만든 소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존제나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제한하려고 만든 그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 화학 물질들에 우리는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균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의 균 역시나 제어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균총, 즉 장내 세균총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디다 과잉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보존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당뇨와 만성염증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속에 혈액에 과도한 포도당이 흐르는 것을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몸속에 계속 남아도는 이러한 포도당들이 칸디다의 주요한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성한 칸디다들과 이런 박테리아 균들이 막 번성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몸속에 면역계에는 크게 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주 발생하는 염증들 때문에 우리 몸속에 면역계는 더 악화되게 되고, 면역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칸디다에게는 더 좋은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뇨, 만성염증, 그랬을 때 면역력 약화, 칸디다 과잉, 당뇨,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몸속에 흐르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그리고 많은 양의 염증은 우리 몸속의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당뇨와 만성염증이 칸디다 과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정말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약 30일 이상의 정말 장기적인 항생제 투여가 있었고요. 저는 면과 피자 등 다양한 정크푸드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고요. 아무거나 막 집어 먹으면서 제 몸속에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을 시켜왔었고, 게다가 염증이 너무 많아서 더더욱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칸디다 과잉증이 생겨도 뭐 억울하다고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러한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칸디다 과잉증을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증상이 칸디다 과잉증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언까지도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칸디다라는 녀석들이 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로 이 칸디다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가지 않냐면, 칸디다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듯이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제대로 이 대응 방법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칸디다라는 녀석들이 누구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